총선 투표소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를 도운 공범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남성과 50대 여성인데 이 가운데 남성은 유튜버와 함께 경남 양산시 투표소들을 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투표소 36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